안녕하세요. 최원판입니다. 오늘은 이엠텍의 슈퍼제트 스트림 1066기가를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결과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엠텍 같은 경우는 뭐 호평 일색이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좀 기대 이하였고요. 네, 근데 평타는 치는 제품입니다. 약간 그 평타를 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뭐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이엠텍 하면 솔직히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엠텍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TEC 슈퍼제트 스트림에 보내야겠습니다. 아, 잠깐 드라이버 어딨냐? 아, 저기 있어. 이거 아니고. 이거 커가지고. 요거야? 아, 고맙습니다. 자, 이거 보내야겠습니다. EMTEC 거는 일단 마찬가지로 AS가 분해하더라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보내야겠습니다. 봉인실이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골 때리네. 스프링식이 아니야. 오. 원래 스프링식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봉인실이죠? 예, 봉인실입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존나 신기하네, 이것도. 펠리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뽑는구나. 펠리 거는 처음 해봤어요. 이게 이엠텍이 아. 이게 여기 이 직수입 해오는데 여기 예. 펠릿이라고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여기 이거 브라켓 가지고 이거를 누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스프링 대신에 특이하네. 예, 굉장히 특이하네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도키도키 하세요? 처음 뜯어보시는 걸 텐데. 아,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처음 뜯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뜯어본 거는 이제 영상 안 찍죠. 영상 안 찍고 데이터만. 그쵸, 예. 데이터만. 예. 왜냐면 다시 찍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쵸. 똑같은 거 뭐, 그러니까 계속 해봤죠. 해봤자. 예. 아, 이거 좀. 하판 나사를 다 분해를 하고요.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분해만 하면 뜯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뜯어졌으면 좋겠어요. 여튼 왜냐면 안 뜯어지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스프링 나사 두개 있네. 스프링 나사 두개 따로 있네요. 또 그네요. 나사가 좀 어, 많은데 맞네요, 두 개. 아씨 그냥 안 뜯어진다 이 망한 제기를. 말씀하시는데요, 방송에서. 잠깐만요. 60은 파란색이 아니군요. 70부터 포칼이인가? 아, 모르겠어요. 숙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아, 여기 지금 보면은 케이블이 두 가닥 있거든요. 한 가닥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서머 작업 다 했는데 그래픽카드 안 되고 막. 아, 그 큰일 없어요. 설마요. 돈으로 물어야죠. 아이고. 네? 진짜 그럴 리 없겠죠.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 다행이다. 썸을 좀 굳었다.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굳었습니다. 썸을이 좀 많이 굳었습니다. 이거 썸을이 좀 많이 굳었네요.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아, 그네요? 네, 많이 굳었습니다. 이거 휴지로 닦으면 안될것 같고. 제 손에 아, 묻은 아니요. 것을 휴지로 닦아야 돼. 아, 리무버를 또 쓰시는구나. 안 쓰는데, 이게 농도가 되게 별로 안 좋아요. 아. 농도가 사실 별로 안 좋아서 잘안 쓰는데. 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물티슈로 한번 해볼게요. 예. 어디죠? 여기다. 이게, 이쪽든 물티슈로 해도 되거든요? 이 방송 보는 형님 중한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어, 물티슈 쓴다고. 깨끗하게. 디스 난다고 휴지로 하면은. 그래서 물티슈 써보는 게 어떠냐. 쓰고 있어요, 요즘. 요거 쿠팡 같은 데서 대량으로 구매해 주세요. 어떤 거, 물티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많이, 아주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집에서 많이 안 쓰세요? 네, 전혀 물티슈 안 씁니다. 뭐쓸 데가 있나요, 물티슈? 아유, 많죠. 왜 그러세요? 그, 아, 동영상 보시고도 안 쓰. 저는 물티슈 안 쓰는데. 아, 동영상 보고 물티슈 쓰는구나. 보통 다 쓰는 사람들 많던데, 저도 물티슈를 쓰지는 않는데. 저 물티슈 한번안 써봤는데. 사람들이 뒤끝을 그걸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솔직히 물티슈가 아깝습니다. 어차피 샤워할 건데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아, 물티슈. 지금 집
온도 전원도 79도 나왔습니다. 실내 온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79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온도가 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받은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이 베스트셀러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 치고는 점수는 좋아요. 뭐 13,600점인가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점수보다는 온도에 치중을 많이 하는 편이라 어쨌든 온도는 내구성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온도가 지금 많이 그러니까 서멀이 많이 굳어 있었다는 거. 생산 연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한 지는 좀 됐을 것 같아요. 서멀이 29도 있는 거 보면은 보통 서멀이 언제부터 굳기 시작하죠? 공장 서멀은 뭐 그냥 나오면 한 달도 안 지나서 굳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거의 뭐 시멘트네요. 근데 컬러풀 거는 그때 진짜 그때 완전 그냥 다 굳어 있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이거 졸라만 있었어요. 지금 얘가 한 3개째 지금 끝났잖아요. 예, 예. 마지막 근데 그거는 제가 한 10개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은색 표면만 잘 닦으면 되거든요. 예. 찾아드릴까요? 아, 주걱 주걱이요? 아까 전에 쓰시고 네. 맨날 점심 먹어서 주걱을 미리 몇 개를 구매를 해두세요. 이거는 사면 주는 겁니다. 번드리고. 아 그래요? 네. 아, 더 잘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는. 아 근데 온도 너무 높았는데 이게 1060 쪽이 만약에 안 좋으면은 예. 1070하고 1080도 저는 사지 말라 그래버려요 그냥.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키트 파이프가 더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인 구조가 다 비슷하니까. 네 그쵸 아무래도 팬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사면은 테스트는 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 안 해버리게 되거든요. 사실 좀 선입견 같은 건데 어쨌든 마루타를 하면 안 되니까 자꾸 그 내가 데이터 없겠다고 마루타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미안한데 진짜 온도가 뒤에 와 거지같이 나오면은 조태거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아 조태거요? 예. 아 그래서 조태거 추천을 안 하셨구나. 조태거를 들고 있었어요. 아 들고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데이터 하나 또 좋은 거 얻으셨네요. 그러게요. 데이터 얻었죠 뭐. 근데 이 제품은 워낙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라 예. 괜찮아요. 그럼 또 뭔가 추천하는 이유가 있겠죠. AS 주로. 아 AS요? EMTEC가 뭐 AS 워낙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 좋네요 그러면. 문제 생기면 뭐 그냥 들고 뛰어가면 그래도 근데 솔직히 AS 가는 것보다는 제품 자체가 좋은 게 나으니까 뭐 겸사겸사 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AS 받아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외출할 때 싹 다 몰아서 일 다 보는 사람들 그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케이스라서 한번 나갈 때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운전만 한 어떻게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돌아온 시간이 밤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졸라 피곤하실 텐데 아 미친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아 백화점 세 개를 도는데 막 아 백화점은 왜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디자인 하거든요. 아... 매장에 네. 원래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솔직히 일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일 생기면 하는 거지 진짜. 생기면 하는 거야. 개인 사업자는 생기면 해야 돼요 뭐든지. 네. 일단 못해도 일단은 할 줄 안다고 하고 돈이니까 그쵸 다 돈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지 같은 걸도 많이 보죠. 백화점에 뭐 들어가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갑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시커먼들은 갑질도 많이 하고 겁나 까다로워요 진짜. 그게 고객한테 그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진짜 엄청 까다롭습니다. 아. 따지고 보면 CS잖아요 어쨌든 그게 다. 그렇죠. CS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부서들끼리 또 막 말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시공할 때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서에서 다 이쪽 부서에서 이거 하래요. 했더니 아 이쪽 부서 왜 이거 했냐 다른 걸로 빨리 빼래요 막. 그러니 부지기수예요 미친 새끼들. 진짜 지들끼리 타협을 해야 돼.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싸운다니까. 어디 팀장이 자꾸 컨펌을 안 내죠. 그냥 디자인 팀하고 막 영업 팀하고 막 싸우고. 그냥 중간에 낀 사람은 피곤하죠. 을만 피곤하죠. 을만. 네. 누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다 풀어야 되는 거 맞고요 일단.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발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사가 진짜 쓸데없이 많네요. 근데 이게 그 백플레이트랑 붙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사가 그러니까 이 스프링 나사 있고 예. 어쨌든 압착이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압착 용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랬건 저랬건. 중요한 거는 얘랑 여기 네 개는 꽉 조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정해진 드라이버를 항상 쓰는 이유가 나사 안 망가뜨리면서 꽉 조으려고. 나사 이거 안개 안 막히기 시작하면 진짜 그만이에요. 진짜 히다리 캡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 전동 드릴 써야 돼요. 나머지는 꽉 줄 필요 없고 저는 히트싱크도 지금 이거 야만 살짝 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풀 때는 상관없는데 네. 아주 쫄 때가 아 쫄 때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아 그래요? 끝났습니다. 예. 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네요. 근데 일단 온도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79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자 왼쪽이 작업 전 오른쪽이 작업 후인데요. 아, 그래픽 스코어는 13474로 정상이고요. 그래픽 온도는 작업 전이 79도 그리고 작업 후 13515점 그리고 작업 후 온도 78도입니다 케이스는 L530 3RC스의 제품이 사용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작업 후에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CPU가 지금 70도로 굉장히 양품인 걸 감안할 때는 뭐 솔직히 이 78도라는 온도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온도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저희 작업실 온도가 실내 온도가 33도 정도 되는 굉장히 하드한 컨디션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할 때 일반 가정집에서라면 상당히 좋은 온도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 76도 내지 5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같은 등급대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아수스 로그스트릭스 1060Ti가 아 1060이죠. Ti가 없죠. 하여튼 1060 같은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같은 값은 아닙니다만 뭐 그 EMTEC의 이미지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네, 그런 결과 앞으로 EMTEC 제품들은 결과를 조금 더 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EMTEC 슈퍼제트 스트림 1066기가였습니다. 저희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도움되신 거 있으시면 좋아요 같이 좀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그 카페나 여기 유튜브 댓글 뭐 아무데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생방송 들어오셔서 네,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